새로운 역사를 위해 이제 K3 무대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2024 K3 리그 1라운드 화성FC와 대구FC 비의 개막전입니다. 개막전에 맞서는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승진 감독의 데뷔전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혁 골키퍼, 김남성, 최명희, 변준범, 카이오, 김현태, 김민석, 김창대, 루안, 이승재, 김대환 선수가 출전합니다. 맞습니다. 베스트 11 살펴보겠습니다. 한태희 골키퍼, 정원택, 윤태민, 김현준, 임지민, 배수민, 권광덕, 안창민, 전용준, 정재상, 한서진 선수가 출시와 대구FC비 양팀 감독들의 데뷔전 이제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홈팀 화성 그리고 오른편에 원정팀 대구FC B가 위치합니다. 아 역시 시작부터 이렇게 축포와 함께 네. 백헤더 진짜 탈압박을 잘했어요. 예, 한 번에 이승재 쪽으로 봤습니다. 발빠른 이승재 왼발 크로스 굴절됩니다. 자 이번에는 화성FC가 빠른 역습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 예. 자 여기서 이승재 선수가 왼발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려줬고요. 아 루안이 발을 네. 갖다 댔는데요. 갖다 댔는데 이게 막히고 말았어요. 윤태민 선수의 블로킹이 있었습니다. 감독을 했을 때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감독들이죠. 아, 그렇죠. 또 메탄고에 있었던 주승진 감독 그리고 고려대에 있었던 서동원 감독 모두 네. 네, 오! 크로스가 골문 쪽으로 갔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시도였습니다. 네. 다리 사이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또 이러한 크로스가 잘못 맞아서 골문으로 가는 경우들도 아, 그렇죠. 있잖아요. 네. 크로슛이라고 또 하죠. 예. 선을 라이트백으로 또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죠. 예, 빠져나갑니다. 김민석 크로스 갑니다. 오, 반대편 네. 한태희가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서의 공격이었죠. 맞습니다. 또 측면 쪽에서 대구 FC 팀이 압박을 가해서 빠르게 중앙으로 볼 투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 화성의 일단 수비는 복귀를 했고요. 최명희 얼리 크로스 헤더 키퍼 막습니다. 자 최명희 선수가 좀 뒤쪽에서 좀 다이렉트 루빙 패스를 좀 줬는데 예. 루안 선수 머리에 정확히 맞았어요. 루안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던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헤더 대구 FCB팀의 수비진들도 신장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 예. 루안 선수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원택 태클 피해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따라가는 임지민 잡아냈습니다. 임지민 아, 자 좋아요. 제공하면서 네. 왼발 대구의 첫 번째 슛은 임지민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의 속도를 이용한 그런 플레이들이 대구 FCB팀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FC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슈팅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렇게 지공 상황에서 빠른 역습 상황에서 슈팅을 한 건 이제 대구 FCB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두 명 사이 쉽지 않습니다. 자 패스 끌어내서요 중거리. 캡틴 최명희 선수가 마무리까지 시도해봤습니다. 확실히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여기서의 패스를 끊어내자마자 네. 직접 올라갔죠. 지금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대구 FC 역습에 좀 차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예.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고 네 개의 경기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 루안! 루안! 어허! 태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태희 골키퍼가 각을 굉장히 잘 좁히고 나왔어요. 예. 1대1이나 진배 없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의 사이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아 몸을 던지면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아 확실히 이번에 대구 FCB팀의 센터백 라인이 역시 대구의 공격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 자! 패스! 끊어낼 뻔했던 전용준이었습니다. 자 김진혁 키퍼 오예 지금도 네. 실수가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공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도 오, 예. 자.
두 차례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전반 막판이 되면서 대구 FC B팀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화성. 아, 이번엔 루안이 갑니다. 자, 루안이 잘 빼줬죠. 네. 사이패스 내줬고요. 김민석 왼쪽 봤습니다. 이승재. 이승재 왼발 골! 들어갑니다. 이승재 선제골. 자, 화성 FC 2024년의 시작은 이승재가 책임집니다. 이승재 선수가 오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예. 자, 왼쪽 측면에서 자, 이 공을 받으러 좁혀 들어왔고요. 자, 그대로 왼발 슈팅에 때렸는데 이제 수비수 막고 들어갔죠. 데뷔전에서의 데뷔골. K3 리그에게 이승재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화성FC의 첫 번째 득점을 이적생. 아, 네. 걷어내고 있는 김남성. 속도 경쟁이 붙었죠. 예. 한서진 선수의 전진까지 있었고요. 이 장면을 끝으로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4 K3 리그의 시작을 열었던 개막전 화성FC와 대구FC B팀의 빅매치 전반전은 홈팀 화성FC가 우승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생 이승재 선수가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치열했던 양팀의 전반전에 이어서 남은 45분도 함께하겠습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편에 대구, 오른편에 화성이 위치합니다. 한서진 왼발킥 헤더! 돌려놓았습니다. 캡틴 안창민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역시 안창민 선수가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예. 이 헤더 능력을 잘 보여줬어요. 그렇죠. 사실 대구 FC B팀의 한서진의 왼발 낮게 갔습니다. 바운드! 김진혁 골키퍼 앞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이 바운드되다 보니까 헤더의 머리가 맞았을 때 예. 공이 약하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안창민 선수였죠. 그리고 화성의 역습 루안 끌고 가면서 왼쪽으로 줬습니다. 아, 좋아요. 이승재 크로스 시로슛! 화성의 추가골! 역시 이적생 김창대입니다. 아, 자, 이번에도 화성FC가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네, 화성FC의 피리 부는 사나이, 내가 화성의 링가드다. 김창대가 두 번째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경주한선에서 이적해온 이 김창대 선수가 아주 좋은 위치 선정을 했고 네, 감각적으로 팟포스트로 공을 돌려놓는 아주 좋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승재 선수도 데뷔전에서 1골 1어시스트네요. 그렇죠. 오늘 이승재 선수 아, 거의 MOM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죠. 예. 예, 많은 선수들의 데뷔전 그리고 주승진 감독의 화성에서의 첫 번째 무대, 현재까지는 화성FC가 상당히 순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화성. 그렇죠. 경기 템포 조절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오, 여기서 패스미스. 자, 과감하게 갈지 정재상. 자, 카이와의 대결인데 그대로 정재상 슛이 높게 떴습니다. 정재상 선수가 위치 선정을 잘해서 인터셉트까지는 성공했고 네, 카이오 선수가 간격 유지를 잘하면서 이제 슈팅 공간을 잘 각을 잘 좁혔고 네,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로 네, 이렇게 길게 뿌려줘야죠. 그렇습니다. 아, 잘 잡아냈습니다. 임지민. 자, 임지민 자, 컴백 시로 뒤편 오른발 네, 걸렸습니다. 아, 이 슈팅이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네요. 오랜만에 대구 FCB에 이 깔끔했던 역습이 나왔습니다. 네. 임지민의 공격적인 터치 이후에 박용희의 슛까지. 발이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저렇게 롱볼로 붙여주. 정확한 패스. 아, 살려내면서 내줬습니다. 박찬 끝에 세컨포 수비에 막힙니다. 엄청난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화성 FC가 이번에 아, 득점을 하나 싶었는데 예. 자, 이 장면이죠. 여기서 아, 차우연의 데뷔골도 나올 뻔했고 네, 와, 이 세컨볼을 지금
정원택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윤태원 한 번에 밀어줍니다. 오른쪽 연결. 슬라이딩 태클 윤태민. 추가 시간 2분이 모두 지나가면서 치열했던 개막전이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화성FC와 대구FC 비의 1라운드 경기. 홈팀 화성이 2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이 면모를 오늘 경기에서도 잘 보여줬고요. 예. 반면에 대구FC 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